원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는데요. 하늘을 걷는 듯한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 야간 개장 현장과 야간 투어버스를 타고 원주의 공원과 분수, 원주시내 풍경을 즐기며 원주의 밤에 빠져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양구 사랑 나눔 복지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이 되어드리고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 비누공예 체험도 진행하는가 하면 양구의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가 인사도 드렸는데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풍경을 담았습니다. 정선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일생을 바탕으로 정선 아리랑 노래극이 만들어졌습니다. 때꾼의 딸로, 사전민으로, 광부의 아내로 살아온 엄순군 여사. 그녀의 이야기에 정선 아리랑 노랫말을 엮어 한편의 공연이 탄생했는데요. 정선 아리랑 노래극, 여자의 일생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365입니다. 국민 행복지수 1위로 유명한 나라, 바로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위치한 부탄입니다. 최근 이 부탄 왕국의 총리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그의 이색 이력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총리가 아닌 비뇨기과 의사로 활동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체링 총리. 의사로서 환자들을 낫게 하고 또 총리로서는 각종 정책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데요. 정치인으로서도 의사로서도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일지 늘 고민하는 부탄의 체린 총리. 아마 현실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지영우 리포터 그리고 변정현 아나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포터 지영웅 리포터입니다. 이 축제의 계절 5월입니다. 오늘 저희 강원365에서는요, 축제에 오신 것처럼 아주 즐겁고 신나는 소식들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원주 MBC 아나운서 변정현입니다. 365 첫 출연인데요. 즐거운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의 첫 순서 지영우 리포터와 변정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소식인데 근데 대체 어딜 다녀오셨길래 두 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아마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 아, 내가 거의 평생을 원주에서 살았는데 이런 곳이 있었어? 아, 이 시청자 여러분 본인의 두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곳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가 늘상 보던 그런 원주의 모습과는 아마 180도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스포를 좀 살짝 해보면요. 원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네, 일단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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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 무슨 일로 갑자기? 같이. 그럼 저희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는 걸까요? 저희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우리 우리 PD님이 드디어 네. 제 목소리 흘렀어요. 저랑 있을 때는 안 그러시잖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의 순간. 네. 네. 저는 근데 항상 네. 오다가다 이렇게 보면서 네. 뭐지? 이건 갑자기 왜? 네. 제가 한번 오픈해 가면 같이 오픈해 볼까요? 네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촬영 주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하나, 둘, 셋, 뾰롱! 오늘 밤 가장 야한 사진을 찍는 거 야한 네. 사진이요? 근데 이런 거 말 더듬지 마시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음악까지 네.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야한 사진 네. 진짜 찍어요? 나 진짜 찍으라면 찍어. 나 이거 몰라요. 밤야자의 야경을 찍어주는 겁니다. 야경, 그래서 야한 사진이요. 저는 제가 실망한 건 이해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변정현 아나운서님도 약간 지금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도가 약간 제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방금 전에 약간 실망하신 것 같은데 저, 네. 그래, 네, 좋아요. 그러면 야한 사진 찍어서 오늘 바로 이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뭐야 우리 원주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몰랐던 원주의 뜨겁고 화려한 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반짝반짝 아름다운 불빛의 향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주가 야해졌어요. 어머. 네, 어둠을 뚫고 찾아간 곳은 원주 외곽의 한 관광지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밤이면 더욱 신비로워지는 곳, 원주의 핫플레이스 소금산 출렁다리인데요. 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얼마 전 특별 야간 개장을 했었습니다. 아, 밤에 보는 소금산 출렁다리 굉장히 신비롭고 이색적이네요. 네. 아니, 여기가 출렁다리가 맞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렁다리 올라가 볼 텐데요. 벌써 이렇게 고즈넉하고 한적한 곳에 오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평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올라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주변에 물소리도 들었어요. 자, 근데 야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네,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아니, 뭘 모르시네. 시원한 밤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올라가는 게 소금산 출렁다리 즐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출렁다리의 야경. 밤하늘에 핀 무지개 같기도 하고 또 별빛을 연주하는 피아노 건반 같기도 하고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저녁때 오니까 이렇게 불빛도 있고 경치도 이렇게 주변으로 엄청 좋네요. 네. 공기도 좋고. 저녁때 와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어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샴페인잔에 추천드려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꼭 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산책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 저기 뛰어다녔어요. 야, 너무 좋아서. 좋아 네. 감독님 괜찮으세요? 감독님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감독님이 안 괜찮으시더라고요. 감독님 왜 이렇게 떠시는 거죠? 안녕. 아, 무서워요. 멀미 나시라고. 진짜 아름답죠. 그리고 그 아래 다리도 정말 아름다워요. 아, 예쁘네요. 아, 제가 여기 가봤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칙칙해? 제 거 왜 이래요? 공포 아닌가요? 아니, 네. 뭐 제 화면이 갑자기 칙칙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안내할 원주의 야경만큼은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 오늘 저는요, 야경 버스 투어를 선택해봤습니다. 아, 근데 야간에도 버스 투어가 진행이 되나 봐요? 아, 그럼요. 이 봄 여행 주간을 맞이해서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너무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이 원주의 이색 밤 풍경들을 좀 더 여유롭고 색다르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좋은 건 안 걸어도 된다는 거. 제가 여기 갔어야 했는데. 스쳐가듯 풍경을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밤에 야경을 보면서 이게 창밖의 풍경을 더 유심히 더 관찰하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외국 가서도 이런 투어 버스 타봤는데. 네네. 보세요. 다들 네, 얼마나 원주의 편안하고 즐거워. 그러네요. 야경 투어 버스. 거기 못지않게 참 분위기가 좋고요. 아. 제가 살아온 원주지만 타보니까 아주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야간 투어 버스는요, 운행 중에 두 번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원주의 밤을 한눈에 쫙 내려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니, 이런 데가 있을까요? 너무 멋진데 이 별빛이 막 쏟아져 내릴 것 같은데. 이번에 버스 투어와 연계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히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다 넋을 놓고 그냥 이 원주의 야경에 푹 빠진 모습. 좋네요. 높은 곳에서 이 원주의 이 도심의 야경을 한눈에 쫙 내려다보니까 이거는 음악이 빠질 수가 없다. 예, 이거는 무조건 음악이 한 곡 있어야 되는데 이 큰 도시가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예, 이 작은 걸 보니까 이제 시가 또 떠오르니까 시요? 약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어머! BTS 어머! 노린 건가요? 감성 많이 봐주세요. BTS 짱짱. 예쁘네요. 아, 너무 예쁘다. 네, 이번에는 다시 제 차례입니다. 얼마 전 원주에서 한지 문화제가 열렸었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던 것이 있으니 바로 이 한지 등이었습니다. 6,500여 개의 오색 빛깔 한지 등이 자아내는 원주의 밤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는데요. 이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역대 최다 방문객이 다녀갔다면서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와, 여기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까 출렁다리도 갔다 왔지만 여기는 뭔가 더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은은한 조명이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은하수 같다고 하셨는데 뭔가 더 알록달록한 느낌이 훨씬 더 뭔가 제 마음에 와닿는 그 비유가 정말 들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이 6,500개 오색 한지등이 원주의 봄밤을 더욱 뜨겁게 물들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담아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뭘 또 쓰시네요? 네, 제가 소원을 하나 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웅 씨 좀 배우세요. 연권 예. 자, 이번엔 다시 제 차례입니다. 원주 투어 버스의 두 번째 코스, 원주 시민들의 힐링을 책임지는 바로 행구 수변 공원입니다. 아, 느낌 있어, 느낌 너무 있어. 너무 좋아, 여기. 수변 공원 지금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안녕. 아, 우리 또 많은 시민분들 안녕.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 안녕. 네. 어디서 오셨어요? 원주요. 원주요? 네, 수변 공원 자주 나와요? 아니요. 아, 자주 안 나와요? 오늘 나와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야경 이렇게 딱 보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쿨하시네요. 우리 친구는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어디까지 갈 거죠?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요? 알겠어요. 고고씽 출발. 그러게요. 안녕. 안녕. 자, 이 멀리 굳이 떠나지 않아도 일상의 행복이 그려지는 곳,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즐길 수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수변공원입니다. 싱그러운 밤공기와 시원한 분수, 또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전시회까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수변공원으로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황스럽네요. 왜 그러시죠? 저도 재무상인데 좀 그렇네요. 왜 저러는 거죠? 자,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원주의 야한 밤을 제대로 즐기셨나요? 과연 오늘의 미션, 야경 사진의 최종 승자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아, 당연히 저죠. 무슨 말씀하세요? 저죠. 지금 안 보이세요? 아, 서로 견제를 너무 하시는데 보는 내내 저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들이 두 분이 찍어온 원주의 밤 사진인 거잖아요. 영웅 씨 한번 보여주세요. 제 사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 이거 클로즈업 줌 안 돼요? 줌 이거. 네, 느낌. 느낌. 장난 아니잖아요. 아,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이 원주 밤 풍경의 매력이 원주 속에 싹 숨어 있는 것처럼 저도 네. 이 꽃 사이에 싹 숨어 있는 저의 모습 네. 매혹적이지 않나요? 아, 근데 컬러가 정말 매치는 잘 돼요. 아니, 야경에 야라고 했는데 옷을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네. 우리 정현 씨의 제 사진 보세요. 너무 네, 잘 보이나요? 네, 저는 6,500여 명의 원주 시민이 함께 만든 이 오색 등풀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이거 못 본 사람들은 정말 얘기 섞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그래요? 예뻐요, 그만큼. 아니, 근데 저거는 솔직히 좀 리얼리티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니, 이 그 사진은 제 거 보세요. 저는 이 주변 야경이 살아있고, 저는 어떤 그런 소품일 뿐인데, 네, 네. 우리 정현 씨 사진은 네. 너무 본인이 막 본인, 아니에요. 아, 이러면 안 돼요. 등골이 더 보이잖아요. 네, 안 돼, 안 돼. 두 분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고요. 제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에는 두 분이 소개해준 장소들이 너무나 막강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원주에서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원주에서 그냥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어디가 더 멋지다 고르지 말고 그냥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역시 현명하세요. 이렇게 가까우니까 두 곳 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소금산 출렁다리 야간 개장이 아쉽게도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부터 연주 중에도 여러 번 이렇게 야간 개장을 진행하고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매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색다른 소금산 출렁다리 모습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야간 버스 투어 관련해서도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5월 한 달간 진행이 되고요. 매주 금요일 그리고 가을이 오는 10월에도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봄에 못 다녀오신 분들은 가을에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엘리트 체육관 앞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민분들 원주의 야경 명소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투어버스 한번 이용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두 분이 준비하신 야경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변정현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 잘 보내고 계시죠? 계절상으로도 참 좋은데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해서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까지 정말 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소중한 달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식들을 밖으로 보낸 부모님은 쓸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편찮으시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365일 동안 감사해도 모자란 것이 바로 어버이 은혜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양구 사랑 나눔 복지회를 만나보자. 가정의 달 5월, 양구의 한 교회를 찾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의 사랑이 그리운 요즘, 이런 날이 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하루를 기획한 사람들이 있다. 독거 안전 서비스와 재가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또 재가 쪽으로 가사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또 응급 안전 관리 서비스가 있고 또 푸드뱅크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 나눔 봉사로 시작한 양구 사랑 나눔 복지회. 지금은 어르신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오늘 초록빛 숲속 노치원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숲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변 산들이 온통 푸르게 변하는 요즘. 자연의 활력과 생기를 느끼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이셨다. 양구 각 지역에서 오신 노치원생 어르신들. 97 아가씨. 97이신데도 참 고우시다. 봄 기운 제대로 만끽하시네요. 초록빛 숲속 노치원은 한 10년 전에 어르신들이 지금 자연과 함께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숲속 노치원. 숲 해설가와 함께 숲에 대해 알아보고 배움의 기쁨과 함께라는 즐거움이 있어 더 좋다는데 세상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다 알 것만 같은 어르신들이 마치 유치원 어린이들처럼 즐거워하신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이뻐져야지 손 이렇게 해서 이쁘게 가려주세요. 한바탕 웃다 보면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몸풀기 운동. 어르신들이 사실 이렇게 사시면서 혼자 홀로 계시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독한 그런 상태로 계실 때가 많잖아요.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심신 안정도 되고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회도 드릴 수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게 인생의 생기라든가 그러니까 자연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 같은 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떼셔가지고 서로 당기는 솔잎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힘이 센가? 아이고, 당겨. 하나, 둘, 셋! 아싸! 난 졌어요, 계속 다 잘리켰어. 솔잎 하나로도 즐거워진다. 봐봐. 위에서 하는 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숲에서 몸풀기 놀이도 하고 자연놀이, 그 다음에 숲에 관해서 같이 이해해갖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들기 체험 시간. 고단했던 세월을 이겨낸 손에는 오늘만큼은 예쁜 꽃들이 들려있다. 97 아가씨도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요. 잘 만든 브로치를 가슴에 달아드리는 양구 사랑 나눔 복지회 회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 멋져. 우와, 최고. 예, 고맙습니다. 겨울에 집 있다가 나오니까 바람 쐬고 봉지 좋고 또 여러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들도 좋고 여기 야외에 멋처럼 나오니까 건강한 할머니들끼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끼리 만나니까 좋고 작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고 정말 좋아요. 저는 할머니 분들 같은 마음이 커서요. 더 잘 해드리고 싶고 저희 할머니도 생각나고 그래요. 이번에는 야외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익숙한 듯 찾아가는 봉사자. 어르신 저 왔어요. 저 왔습니다.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란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목욕, 청소, 세탁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마치 친정에 온 듯 도착하자마자 청소에 설거지까지 하는 봉사자. 아, 어르신들 뭐 못하시는 거 해드리고 씻겨드리고 뭐 매주 금요일은 목욕도 시켜드리고 일 끝나고 이렇게 청소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오후에는 목욕 아니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불 터는 것부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는데 힘들 법도 하지만 내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지극정성을 다한다. 그런 마음과 정성을 알기에 더 고마운 어르신. 이 머리로 해서 이를테면 온병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잘 못 하시잖아요. 언어가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서는. 그래야 좀 너무 힘들어요. 아주 하루 진정을 얘기 한마디 못 해보고서는 그냥 세월을 흘러보내고. 그냥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아니고 내 딸처럼 취급을 하니까 어떨 땐 저절로 나도 웃음이 나오고 자기도 웃고 그런다고. 정말 아기 돌보미도 배워보고 산모 돌보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이게 최고 저는 적성에 맞아요.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시면 어르신들은 치매를 걸리셨어도 뭐라 그러면 다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요. 많은 소통이 많이 되고 앞으로 내 모습, 나를 보는 것 같고 정말 저는 이거를 정말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찾아온 곳은 양구의 한 요양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다. 노년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손발이 되어드리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육신의 질고와 정신의 혼미함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계시는데 좋은 것을 드시게 하고 좋은 것을 입혀드리고 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요양원이 모처럼 북적북적 활기가 넘친다. 간단한 손운동만 해도 미소가 가득. 웃고 즐기는 사이 아픔과 고통을 잊게 된다. 할머니들 안녕 돌아오셨어요? 저희들이 비누 만들기 뭐 염색하고 그러는 거를 배우는 그런 모임이에요. 조금 이뻐지게 하려고 좋은 비누 만들어서 할머니들 드리려고 이렇게 봉사 나왔어요. 하루하루가 무료한 어르신들. 처음 해보는 비누 만들기에 관심을 보이시는데 좋은 향기를 내는 비누처럼 좋은 기분까지 선물한다. 양구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유옥순 어르신. 저희 어머니도 102살을 잡으셨어요. 근데도 아직도 식사 잘하시고 건강하게 계신 모습을 보고 이제 좋아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116살 잡은 할머니를 뵙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한 15년은 더 사셔야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 자, 박수.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는 양구 사랑나눔 복지회 봉사자들. 환한 어르신들의 웃음에 행복을 느낀다. 하나, 둘, 셋, 9988!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양구 사랑 나눔 복지회. 활동한 지 무려 12년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어르신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또 어르신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케어해드리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즐거워지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봉사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열정과 마음이 더욱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맞습니다.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양구사랑 나눔복지화가 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가볼 텐데요. 포항하면 뭐 호미곶, 영일대 해수욕장 등 생각나는 거 정말 많지만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뭘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감을 잡으시네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귀신 잡는 해병대. 맞습니다. 에이, 그거죠. 맞습니다. 네. 사나이의 고장이죠. 이 포항에서 해병대 이모점으로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2019 해병대 문화축제인데요. 그 뜨거운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북 포항에 진짜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그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병대. 이날만큼은 귀신이 아닌 지역 시민들과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요. 해병대 전우들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리는 포항에서 펼쳐진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자, 지금부터 추억 장전하고 포항 상륙작전을 시작해볼까요? 자, 다같이 돌격 앞으로! 포항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군수단 등 복무 중인 군인만 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러니 포항하면 자연스럽게 바다 사나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벌써 3회째를 맞은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이날 행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해병대 1사단. 우리나라 단일부대로는 제일 큰 해병 1사단은 해룡부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적 해안 상륙작전 및 육상 전투부대로 전시에는 전투가 임무지만 평시에는 국가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신속대응부대랍니다. 해병대문화축제 해병대와 포항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해병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역동적인 포항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의 해상 기동 훈련 시연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다들 눈을 떼지 못하네요. Very interesting festival. I really enjoyed watching the military. We all had a really good time. 동생도 남자친구도 다 둘 다 해병대인데 너무 감명 깊었고요. 너무 멋있고 해병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멋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아이랑 같이 한번 체험도 해보고 싶네요.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 오시면 누구나 용감한 해병대원이 될 수 있는데요. 해병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무 보트부터 전군에서 해병대만 운용하고 있는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답니다. 해병대는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상륙작전을 위해 편성되고 훈련하는 부대인 만큼 수륙 양용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병력 수송을 할 수 있는 KAV 상륙 장갑차가 해병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는 이 궤도로 기동을 할 수 있고 해상에서는 해수진기로 의한 임펠러로 해상에서 13.1km로 해상에서 기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해병대 문화축제에서만 가능한 상륙 돌격 장갑차 탑승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까지 해상 기동 훈련 시연을 직접 보고 와서인지 실제 장갑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볼까요? 보통 아이들한테 그거를 씌워주는데 아버님은 아버님 직접 쓰셨네요.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못 해봐서. 어디 갔다 왔어?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기 이 커플은 해병대와 인연이 깊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해병대원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나? 언제요? 저 4월 2일에. 4월 2일 저녁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예, 그렇죠. 한 3주 정도 가량 됐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좀 보여줄까 해가지고. 이런 곳에 생활했다는 걸 들었는데 보고 직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분란 시대를 멋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멋있는 게 아니야? 네. 에이, 남자친구도 충분히 멋있는걸요. 해병대 커플,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세요. 네, 의정대와 주선하는 톤드로 민간군 화병진이 이곳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전국 100만 해병 전후의 제2의 고향인 포항에서 열리는 해병대 문화축제.
특히 올해는 해병대 창설 70주년과 포항시 승격 70년을 맞아 행사 일정을 앞당겨 선선한 봄의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드디어 1년을 기다린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해병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축제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해병대 의장대, 군악대, 그리고 무적도 시범까지 해병대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의 시선 역시 해병대 장병들에게 고정. 아니, 이렇게까지 듬직해도 되는 거예요? 무적 해병만의 절도 있는 동작, 그 용맹함에 환호성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러니 해병대 해병대 하나 봐요. 정말 역시 이제 군인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쪽으로. 최고! 어, 멋집니다. 아이고, 이런 군인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네. 행사장 한쪽에서는 일일 해병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요. 이곳엔 해병대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군복은 두 말 하면 잔소리, 직접 입어볼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여기 이 두 분은 뭐 하시는 거죠? 손에 힘을 주고 일자를 만들어서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고. 표준 맞아. 자, 눈썹 끝에도 손가락 끝이 가야 되거든. 딱. 그래. 하나, 둘, 셋. 됐어. 만족하셨습니까? 아, 예. 만족했습니다. 그 가리킨 기념으로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해서. 아니, 근데 해병대 분들은 이게 구호가 뭐죠, 이게? 필승으로 알고 있어요. 필승입니까? 예. 하나, 둘, 셋. 필승! 이곳은 다양한 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유독 총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대우정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총이고 굵기가 9mm인 총알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반자동이에요. 사격을 어떻게 했는가? 소리냐면 한 총알을 재고 쏘면 다 떨어질 때까지 강아지만 잡혀 쏠 수 있다는. 아니, 너는 그걸 어디서 다 배운 거니? 총을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이 친구. 오늘 물 제대로 만났네요. 총만 들었다 하면 설명이 자동으로 술술. 맥프 회사 장비 다 달았으니까 한 4kg 넘을걸요? 아닌가? 이게 이래봐도 4kg 넘어가는. 지상낙원이죠. 지상낙원. 여긴 야전 수경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어머, 이 아이에게도 여기가 지상 낙원인가 봐요. 해병대 체험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편해 보이네. 외아들들이 군대가 체질인 것 같아요. 네. 냠냠, 나중에 커서 해병대 지원해야지. 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더 의미 있었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해병대 문화도 체험하고 해병대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좋겠고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니까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좋고 앞으로 또 뭐 아이들이 또 이제 군인이라는 게 이렇게 친숙하게 그렇게 또 예. 접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좋았어요. 군대라는 부분, 애들은 잘 이제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구경시켜주고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해병대의 고향인 포항에서 펼쳐진 해병대 문화축제. 바다를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과 함께 우리 내년에도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보자고요. 네, 좀 전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뵀던 양구 사랑나눔 복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웅 씨는 어떠세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려고 생각은 했는데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동안 시간을 많이 못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부모님들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여행도 함께 가려고 좀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정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공연 우리 영웅 씨에게도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공연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랑 소리에 애환을 얹어 불렀습니다. 눈물과 웃음을 엮어 수천 가지 노랫말이 됐죠. 정선 아리랑이 담긴 여자의 일생 들어보실래요? 정선 가리왕산 자락의 어느 산골 마을. 얼굴이며 손 마디마디에 골짜기만큼 깊은 주름이 진 엄순분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궁한 살림에 오남매를 길러내며 애면글면 살았더니 어느새 고운 시절은 다 가버리고 76세 할머니가 됐다네요. 콩 팥 같은 것도 하면은 애들 주고 자식 주려고 하지 둘이 먹으려고 하면 뭐 조금 하면 되지. 그랬는데 자식도 주려고 그랬지. 일곱 살 먹어서 저 용을 연당 살았거든요. 태어난 것도 연당이네요. 예. 거기에 살다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때 타고 댕기다가서는 재산 다 떨어먹었잖아요. 난구 이렇게로 옛날에 이제 엮어가지고 강물에다 띄워가지고 서울로 이제 타고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개성집에 가 이제 가서 뭐 술잡 쏟고 이래고는 우리 아버지가 따로 오지 말아라 어머니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거 뗏목 팔아가지고서 미단 치마 저고리 해다 주마 이래요. 그거 해가지고나 하고 아버지를 올 때 기다리니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떼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떼돈 번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떼꾼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던데 노름에 빠진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물려준 건 가난 뿐이었습니다. 재산은 다 날려먹었지요. 아버지는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뭐 해먹고 살 게 있어야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싶어요. 7살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정선아리랑을 듣고 배우고 따라 불렀죠. 하소연하듯 한 곡조 뽑고 나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심한 위로가 돼주었던 정선 아리랑. 그 노랫말과 꼭 닮은 곡절 많은 인생. 이른이 넘어서야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재미있지도 특별할 것도 없다 여겼던 인생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돈도 없고 가난한 집에 해주지도 못하고 이러니까로 어린 거 시집이나 주래요. 난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17살에 갔어요. 가니 식구는 많고 먹고 사는 것도 아유. 산에 가서 곤드레 뜯어다가 곤드레 밥 해먹고 곤드레 죽소 먹고 뭐 이렇게 살아요. 식구가 많아요. 내 나이 17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가난한 집에 입 하나 던다고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보냈어요. 그런 게 어딨대요. 아버지만 있었어. 야야! 야 싸가 나온다! 어머니! 이것만 다 하고요! 니는 내 말이 말같이 가자!
엄숭된 할머니의 이야기는 대사가 되어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연기한 두 배우 역시 정선의 딸들이죠. 옛날에는 뭐 전기가 있어요, 뭐 있어. 소까지 산에 가서 이래 해다가 불을 이래 해놓고 밥을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하 뭐 하다가 밤중에 밥을 하고 그랬느냐고. 그 내가 아이 어머니 일하고 와서 그랬는데 어머니 집에 있으면 밥도 안 하느냐고. 집에 있으면 어머니는 밥도 밥이라도 해주면은 얻은데 일을 안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 아 인연이 그래도 시어머니 마을 끝에 또박또박 마을 때다 판다고. 마을에서 이제 한 어머니의 일생에서 찾은 정선 아리랑. 그렇게 노래극 여자의 일생이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90까지 살면서 이랬잖아. 엄마 나를 2학년 3학년까지만 보내줬으면 그래도 내 이름자는 쓰고 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읽고 쓰고 할 수 있는데 엄마 왜 안 보내줬느냐 그래. 그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된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찍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떡하나 이제는 이미 때가 늦었는데 안 됐다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날 붙들고 울었어요. 그래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 저래 돌아가시니 그것도 또 몸이 걸리고 안 되더라고요. 맏딸하고 맏아들하고는 중학교 밖에 못 가르친 게 그게 이제 또 마음에 걸리고 그래. 그 애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 다 잘 살고. 암양산천 도라지 꽃터는 바람에 살짝 날리고 일평생 가족의 그림자로 살며 남몰래 눈물 훔치던 나날. 그 한을 무대 위에 풀고 나니 이제야 엄순군이라는 여자의 일생이 또렷이 보입니다. 저 산 저 멀리 천덕에는 산새 정답. 그 시절 누구나 겪었던 흔한 이야기지만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이야기. 바로 어머니의 일생인데요.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선 아리랑 노래극 여자의 일생. 사실 참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요. 또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런 어머님들의 마음이 참 잘 느껴지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영상 보면서 진짜 약간 가슴이 좀 찡했는데요. 네. 네, 이 실제로 본인이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들을 무대 위에서 이렇게 노래로 들려주시는 모습이 우리 정말 엄순문 할머님 정말 너무 멋지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좀 애려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이 게다가 애절한 정선 아리랑 이 소리는 정말 언제 들어도 이 한국인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정선 아리랑 노래극 여자의 일생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강릉에서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고마운 가족들과 함께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정의 달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들로 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주영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축제의 달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갈 데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햇빛이 요새 많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선크림 바르셔서 우리 꿀피부 지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지영 리포터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 식물인 광릉 요강꽃. 희귀하고 번식이 까다로워 그동안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귀한 광릉 요강꽃을 누구나 감상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꽃잔치가 화천군에서 열렸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시간 소개합니다.
반동팔경의 하나로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삼척 죽서루에서 풍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죽서루 경내에 무대가 세워지고 다양한 국악 장르가 모여 풍성한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문제 11회 죽서루 풍류 음악회 현장을 찾아보고 전통 문화의 멋과 흥을 만나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바로 안전인데요.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 아저씨가 총출동한 어린이 안전문화 한마당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안전교육을 접목한 어린이 뮤지컬부터 각종 체험 행사까지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어린이 안전수칙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연휴 이후 처음으로 맞은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휴 뒤인지라 아마 월요병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면 생각나는 것, 바로 매운 음식이겠죠. 흔히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엔돌핀 같은 마약성 진통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잠시나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낀다는 건데요. 입에서 너무 맵다 싶을 땐 흔히 우유 한 잔을 마시라고 하죠. 이 우유에 함유된 지방이 캡사이신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매운 음식과 우유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다른 방법으로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잠시 입에 머금고 있다가 씹어 삼키는 것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성분이 캡사이신을 흡수해 매운맛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매운 음식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매운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도 위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가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